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오늘도 역시들 핫도그TV의 카카오 먹방. 오늘 뭐예요? 오늘의 특집은 대가리의 꼬리입니다. 아, 전 꼬리요. 전 주워도 꼬리곰탕이에요. 왜냐면은 시청치 머리가 왔는데 기동씨가 특별히 받았어요. 저 대가리 못 먹어요, 저거. 저는 무조건 오늘 꼬리. 제가 꼬리를 먹겠다고 했는데 아, 꼬리 먹어야죠. 오늘은 꼬리 잡기 게임을 통해서 대가리 꼬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각자 무기 받으시고요. 이거 터트리면 돼요? 네. 파이트! 아, 힘들어. 아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잊었다! 10초 하시죠. 10초, 10초. 아, 이거, 아, 얘 방어, 얘 못하게. 그 새끼야. 한 번씩 때리게 하자. 얘 방법이 없어. 아니, 엉덩이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아니, 왜? 아니, 풍선 때릴 거야. 어떻게 엉덩이 갈릴까, 그냥. 여러분, 풍선이 갈릴까? 진짜로? 나 진짜 미안. 나 이게 더 낫겠다. 아, 얘 펜싱 갱. 뭐 먹을까요, 그래서? 저는 꼬리. 저는 대가리.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꼬리 라면과 대가리 라면입니다. 아, 이거 새우 씻은 거예요? 네, 씻었고요. 꼬리 김치와 대가리 김치 준비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먹을게요. 새우 넣으니까 다르다. 아니, 이게 대가리 잘라서 버리지. 누가 이렇게 대가리만 모아놔요. 나 대가리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면 진짜 새우탕 맛이야. 라면은 완전 똑같다. 라면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짭짤구리하네. 해물 맛이 엄청 많이 나. 생긴 게 좀 징그럽고 그렇지. 맛은 맛있네. 너 대가리 다 먹을 수 있어? 응. 니 대가리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난 너 대가리 못 먹어. 왜? 똥 차 있어서. 똥만 날까 봐. 니 대가리 있는데 왜 이렇게 털을 다 뽑아놨어? 손질을 해놨냐니. 해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라면이 맛있어지는 게 맞아. 국물이 해물 맛이 싹 나면서 바다 맛이 난다 할까? 자, 다음 음식 갈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저는 연어 스테이크. 예. 연어 꼬리. 머리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조혜영형 아니야. 조혜영. 무서워. 혓바닥 있어! 진짜 혓바닥 보여줘? 생선에 원래 혓바닥이 있나? 그러면 저부터 딱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한 입만! 보여주세요. 한 입만! 한 입만이요! 한 입만 아직 안 썼잖아. 한 입만! 벤이 없잖아. 한 입만! 벤이 없잖아. 준비 안 된 건 내가 쓴 거지! 와! 뭐가 어때요, 일단? 맛탱이. 생선보다 좀 이게 훨씬 맛있어, 스테이크가. 꼬리의 맛이 뭐 빨리 뽑으세요. 있는 거 모르겠어? 네. 네? 꼬리에 다른 점이 있는 건 모르겠어. 왜 배틀러 그래?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배틀러 아니, 꼬리라서 다른 점이 있냐고. 아, 너 먹어봐! 빨리 먹어보고 얘기해. 이건 혀야, 이거. 캠펌인데? 얘를 봐라. 혀가 저렇게 크게 되냐고. 그런 거 안 닿은 부분만 골라서 반토막 내에서 우와! 찍어 먹어. 진짜 맛있겠다. 찍어. 빨리 먹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두툼하니 고기 같아, 고기. 미트. 쫄깃함이 약간 남아있어. 연어와 생연어의 중간이잖아. 구운 거랑 약간 중간 정도? 내가 이제 먹어야 될 게 없거든. 아, 여긴 그래도 구웠네. 아, 뒤로 보면 다르네. 이게 뭐 볼살인가? 오, 야, 살이 좀 있어, 여기는. 오! 뭐야? 볼살인가? 어, 봐요. 연어 볼살인가 보다. 오씨. 와, 이거 뭐야? 연어 볼살. 야, 뭐 이런 맛이 나지? 엄청 고소해. 볼살 이거 엄청 맛있다. 여기가... 그래, 이상민이 여기 이렇게 해서 먹었어. 여기가 턱살. 야!
징그러울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고소하니 맛있네. 우와. 야, 생선인데 먹었더냐? 물고기 머리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적 처음인데. 맛있어요? 되게 맛있네. 참치 꼬리 되겠습니다. 우와. 참치 대가리 되겠습니다. 아, 이 돌고래 같아 여기 표현이. 개신기하다. 저쪽으로 먼저 먹고 갈까요? 꼬리찜 마냥. 이게 뭐야? 뭐야? 뼈 안에 있는 건가 보지. 뭘? 잘 아닌 것 같아. 먹어. 적은 것 같아.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 어우! 못 먹겠어요. 차라리 이걸 한 입 같이 먹을게요. 참치 채쇼 갑시다. 어서 오십시오. 채쇼 렛츠고 브링 잇 온. 뒤에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벗겨지네. 우와. 시뻘건 거 봐. 우와. 비계도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고급 맛집에서 먹는 것 같아. 그러게. 자, 또 나왔습니다. 참치를 이렇게 무식하게 먹는 사람도 없어. 이거 맛있네.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네. 파드 먹는 것 같아, 파드. 자, 마지막 문화를 먹어볼게요. 먹으려고? 아니. 왜?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오! 아! 별 맛이 안 나요, 일단. 그냥 식감이. 눈 뭉쳐놓은 거? 약간. 와, 끈적끈적. 그래서 이렇게 녹으면서 끈적끈적해져.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치 눈깔 먹기 쇼를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 생선 대가리를 안 좋아했는데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대가리 쪽이 훨씬 맛있는 살이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꼬리가 낫네요. 눈알이 없으니까. 아니요, 저는 대가리가 맛있었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대가리 하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